밤꿈가족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한국을 만든 101명의 위인들, 드디어 고조선 이후의 시대를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은 고조선은 이제 거의 끝나갔고 삼국시대는 아직 오지 않은 그 시기, 그 시기의 한반도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를 같이 우리 시간여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이제 고조선이 이 만주와 여기는 지금으로 따지면 여기는 뭐 평안도, 뭐 함경도, 뭐 황해도 이쪽을 중심으로 이제 발전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고조선이 망하고 이제 어떤 나라들이 꽃피울 거냐, 한반도를. 우리 민족의 나라들이 정말 그 척박한 땅에서 바위 틈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듯 우리 민족의 나라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으니 첫 번째 꽃 피운 나라가 바로 부여가 되겠습니다. 부여. 이 부여는요, 소위 말한 여기가 만주야. 여러분들 만주벌판 들어봤죠? 이 만주를 중심으로 발달한 나라가 부여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인들의 기록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중국인들 기록에 따르면은 중국인들은 우리나라를 동쪽 오랑캐라고 부르거든요. 옛날에 그렇게 기록했어요. 동이가 사는 지역 중에 가장 땅이 넓었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선생님이 지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 환경결정론이라고 들어봤어요? 결정론. 그러니까 인간의 기륭화복은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지리 이론. 환경에 따라 어떤 그 성공과 실패가 뭐 결정된다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전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봐봐. 먹고 사는 문제. 이거 벼농사 되겠어요? 벼농사는 여기가 잘 되지. 벼는 비가 많이 내리고 따뜻해야 잘 돼요. 여긴 추워서, 위도가 높아서 추워서 벼농사가 되질 않아. 밭농사 위주 정도였다고. 자, 근데 밭농사로 먹고 살 수 있어요? 안 된다는 거지. 지금 뭘 먹고 살 거야? 단백질 섭취 어떻게 할 거야? 그렇지. 짐승을 데려다가 목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부여의 특징이 뭐냐면, 반은 농사일지요. 그 나머지 반은 뭐야? 목축을 해서 살았다. 이게 이제 부여의 특징이 됩니다. 근데 목축을 하려면 짐승을 잡아와야 뭐 키우든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언제 잡아오느냐. 짐승 사냥하기 가장 좋은 계절이 언제일 것 같아요, 감독님? 겨울이요? 어떻게 알아요? 겨울 맞아요. 근데 겨울의 특징이 눈 오죠. 눈에 발자국 찍히잖아. 쫓아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눈에서 막 버둥대고 있거든. 활쏘아 잡는 거야. 그래서 보통 그 Thanksgiving Day라고 그러죠. 그죠.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이 대부분의 나라들은 가을이잖아. 부여는 겨울이에요. 그게 그 유명한 부여 12월에 영고라는 제철 행사. 그래서 12월에 제철 행사를 했던 나라가 부여고, 또 하나 여기는 이제 그 이 짐승 가축을 중요시했다는 증거로서 여기는 부여가 이제 연합국이거든요. 여기는 다섯 개 국가가 연합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있는 지역이 있고 다른 네 지역의 장을 뭐라고 부르냐면, 무리의 장을 마가, 우가, 구가, 저가. 그래서 말부족장, 소부족장, 개부족장, 돼지부족장 이런 식으로 부족장의 이름을 짐승으로 부르는 것도 이게 다 어떻게 보면 환경과 관련된 것이다. 환경결정론 입장에서 부여를 우리가 이야기해봤던 겁니다. 자, 근데 여기는 부여에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루겠지만 한 젊은이가 탈출합니다. 왜 나를 괴롭혀? 어? 내 죄라고는 잘난 것밖에 더 있냐고. 안녕. 그리고 무리를 이끌고 탈출. 그게 누구예요? 우리 한국사 대모험에도 나오는 주몽의 탈출이라 이거야. 에? 주몽이 탈출해가지고 잘 봐요. 요게 백두산이거든. 요 백두산을 기준으로 요렇게 서해로 흐르는 강이 압록강이고요. 요렇게 동해로 흐르는 강이 두만강이야. 이 정도는 알아야 돼. 대개는 압록강 위쪽에 여기가 졸본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여기는 졸본에다 나라를 세워. 이 나라가 고구려예요. 그러니까 결국 고구려는 뭐예요? 부여 다음으로 생긴 나라고 부여의 아들 나라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여기는 주몽이 정체는 잘했는지 몰라도 제가 볼 땐 터를 잘못 잡았어. 여기가 온통 산이야. 그럼 여러분들 산이면 평야가 없죠. 평야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짓지.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거지. 그럼 우리 자식하고 아내를 위해서 뭔가는 먹여줘야 되는데 굶길 수는 없잖아. 그래, 농사가 안 되니 이웃나라를 쳐들어가서 음식물을 뺏어오자. 약탈 경제가 발전을 합니다. 근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싸워야 하고, 싸워야 되니까 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것이 고구려죠. 그 고구려는 어떻게 먹고 살았냐면, 여기 옥절한 나라가 있거든요. 이 옥절한 나라한테 곡물 받으면서 살았어요. 곡물 받으면서 약탈 경제의 고구려가 대표적입니다. 자, 그럼 여기는 이제 옥저하고 동해란 나라를 볼게요. 옥저가 오늘날 여기는 함경도고 동해가 오늘날 강원도인데, 이 옥저는 나름대로 뭐 나오는 게 많았어요. 여기 함흥평야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오곡백과 다섯 가지 곡식이 풍성해요. 풍성하고, 그리고 이 바닷가다 보니까 물고기하고 소금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왔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을만 되면 고구려가 위협을 해가지고
천리길을 이구지구 가서 고구려한테 바쳤다는 거야. 그럼 여기는 옥조 같은 경우는 추수감사절 하고 싶어요? 완전 그 뜯기는 계절이잖아요. 가을이 뜯기는 계절. 그래서 여기는 옥조는 모든 나라 중에 유일하게 추수감사절이 없어요. 고구려 뭐 동맹 이렇게 해서 있는데 여기만 없어. 근데 그게 뭐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절에도 추수감사절을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옥조는 고생만 했고. 자, 이번엔 동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동해 같은 경우 이제 강원도잖아요. 강원도다 보니까 해산물. 해산물이 유명하고 바다 표범 껍질도 유명한데 여기서 유명한 게 뭐냐면 과하마라는 특산물이에요. 이 과하마가 뭐냐면 이렇게 과일나무가 있는데 과일나무는 키가 크지가 않아요. 뭐 열매, 뭐 사과나무가 이렇게 있잖아. 근데 키 작은 과일나무 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말이다. 말입니다. 말. 이게 과하마예요. 과일나무 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말이다. 그 이런 말이 뭐예요? 다리가 짧은 조랑말입니다. 백마탄 왕자님이 막 타고 달리는 말 있잖아요. 그런 데는 이 부여의 말이 그래요. 다리가 긴 말들이 여기는 막 평야지들 막 달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아시다시피 여기 전부 다 태백산맥이잖아요. 여기 다 산인데 여기 다리 긴 말은 산을 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리 짧은 말이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기 좋아서 다리 짧은 과하마가 동해 최고의 특산물이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옥저고 동해고 특징이 왕이 없어. 왕이. 부여도 왕이 있고 고구려도 왕이 있고 좀 이따 다룰 나라들도 왕이 있는데 옥조하고 동해만 왕이 없어요. 뭐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고구려의 압박이 아니었을까?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 일단 왕이 없어. 그럼 여기는 누가 다스렸을까? 짱! 그래서 무리의 장인 군장이 다스렸다. 그러니까 왕보다는 힘이 약하고 그리고 왕국보다 체계가 좀 덜 촘촘한 그냥 무리의 나라 그런 나라가 여기는 옥조하고 동해예요. 그래서 이런 나라를 군장국가라고 합니다. 부여 고구려는 왕국이라고 그러고요. 자, 이제 마지막 나라들을 보면 여기가 이제 충청도 전라도잖아요. 마한, 진한, 변한 요 세 개 나라를 합쳐서 뭐라고 그러냐면 한이 세 개다. 사만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기 있는 사만은 일단 따뜻하고요. 그 먹고 살기가 제일 좋습니다. 감독님이 보시기에 마한, 진한, 변한에 산다면 어디에 살고 싶으세요? 마한. 왜 마한이에요? 곡창지대. 똑똑한 것 같은데? 너무 감독님 대박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기 호남평야 있잖아요. 나주평야 있잖아요. 그죠? 금강 흘러 금강. 일단 물 있지. 토지 비옥하지. 이러다 보니까 마한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 삽니다. 그래서 이 삼한 중에 여기는 마한이 54개 소국의 연합체예요. 변한 12개, 진한 12개. 합하면 70개가 넘어. 그래서 이 시대 위로는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밑으로는 마한, 진한, 변한 70개도 훨씬 넘는 나라들이 존재했던 이 시대 고조선부터 삼국시대 이전에 끼어있는 이 시대를 교과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냥 여러 나라들이 나름대로 성장하고 있던 시대 그래서 여러 나라의 성장 이렇게 제목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마한, 진한, 변한 이 사만의 특징 하나 한 가지만 뭐 짚어주면요. 여기 먹고 살기가 너무 좋거든요. 그럼 추수감사절 한번 해야 돼? 여러분들 예를 들면 뭐 부모님이 용돈을 줬어요. 줬는데 만약에 뭐 1,000원을 줬어. 그러면 뭐 감사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막 2만 원을 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감사해요 감사해요 막 그럴 거 아니야. 그것처럼 여긴 너무 막 음식이 풍부하게 많이 나다 보니까 Thanksgiving Day가 아니라 The Thanksgiving Day 두 번 추수감사절 두 번 파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5월 달에 씨뿌리고 나서 수린날이라는 제천 행사를 하고 그다음에 10월에 계절제라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추수감사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린날이 세월이 지나면서 뭘로 발전을 하냐면 5월에 단오가 되고요. 단오 풍경, 10월의 계절제가 오늘날 우리가 세는 추석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나라의 성장을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여러 나라들이 재편이 됩니다. 재편이 되고 드디어 이제 삼국시대로 가게 되는데요. 여기는 고구려가 옥조가 이렇게 했으니까 야, 뭐 맨날 갖다 바치냐 그냥 야, 봐, 이리 와봐 그러면서 그냥 합쳐버렸어. 옥조를. 너 뭐야? 동해도 그냥 합쳐. 다 합쳐요. 그 부여는 아버지 나라잖아. 아버지 같이 살아요. 그러면서 부여도 공격을 해. 이게 고구려의 성장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마한은 어떻게 되는지 잘 보세요. 여기 보면 마한이 이렇게 있지. 마한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54개잖아요. 이 중에 제일 잘 나가는 나라가 여기는 목지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54개 중에.
여기서만 왕이 났었거든. 그런데 저 변방에 변두리에 한강 근처에 조그만 나라가 하나가 있었어. 그게 백제예요. 이 백제가 마한의 50여 개 소국 중에 하나였어. 변두리의 점이었단 말이지. 그런데 여기는 백제가 여기는 마한 전체를 통일한다. 저는요 역사를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점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나는 몸도 작고 마음도 작고 실력도 작고 모든 것이 어둡고 나는 참 우울해 이런 친구가 있다면 앞으로 저와 아니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역사와 함께 하세요. 그 시작은 약하나 끝은 엄청 창대할 수 있다.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힘내세요. 여기도 이제 마한 요 진한이었잖아. 이 진한이 조금 했던 오늘날의 경주 그 여섯 개 마을이었던 사로육천의 사라 뭐라고 부르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가 여기를 다 그냥 통합을 해버려요. 이기신라야. 조그만 나라가 여기 다 먹어버린 거죠. 그 다음에 문제는 그 사이에 낀 요기 있잖아요. 요기. 요기는 한 나라로 통합이 되지 못하고 원래 여기가 12개였는데 6개 연합국으로 끝까지 남게 됩니다. 그게 육가야 연맹이 돼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시대가 됩니다. 자 감독님 표정 이상하죠. 삼국시대라고 그랬는데 지금 나라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네 개죠. 어떻게 된 걸까요? 사국시대잖아. 근데 왜 삼국시대라고 할까요? 어른도 모르는 삼국시대의 비밀. 지금 그 비밀의 문이 열립니다. 광고 보고 계속 가죠. 역시 학습만 하는 대몸 시리즈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키워드가 뭐냐면 고대 국가입니다. 자, 이 고대 국가가 뭐냐면 이 고대 국가는 이 조건을 네 가지를 충족을 해야 돼. 첫 번째가 뭐냐면 왕권이 강화돼서 아버지 아들로 세습이 이루어져야 돼. 그래야 고대 국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불교 있죠. 이 불교를 수용을 해서 국민들의 정신적 통합을 이뤄야 하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법이 없는 조직은 나라가 아니야. 그건 그냥 집단이야. 그치? 그래서 율령이 법이거든. 율령을 반포, 즉 법이 있어야 고대 국가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면 영토를 확장해야 돼. 왜냐면 옛날에는 땅을 많이 가진 나라가 사실상 국력이 강했잖아. 인구와 땅을 많이 가진 나라가 국력이 강했다. 요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지 고대 국가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육가야 연맹은 하나로 통일도 하지 못하고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어. 그래서 가야는 동시대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대 국가에 포함이 안 돼. 그래서 고대 국가 삼국시대 이렇게 부르는 거야. 동시에 존재했으나 인정받지 못한 나라 이것이 가야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봤고요. 자 그럼 이 시대 이후에 우리나라를 빛냈던 인물들 바꿨던 인물들 그들을 만나러 출발!